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의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문광저수지에 왔어요. 여기에 은행나무 길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언니랑 저희 나들이 왔어요. 오늘 EBS에서 한국기행에서 저희를 촬영하신다 그래서 오셨다가 저희도 언니와 함께 엄마와 함께 같이 나왔는데요. 와,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저수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고요. 산도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산이 이쁘죠 여러분. 와, 이게 물에 비치니까, 산이 물에 비치니까 너무 아름답죠. 자, 제가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 은행나무를 한번, 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이쁘죠. 자, 여러분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번 계산해. 은행나무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이쁘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나들이로 왔어요. 나들이를 나와서 너무 이뻐요. 여기 보니까 소금문화원이라고, 문화원인가가 있더라고요. 소금문화원 저 뒤에 보이시죠? 그리고 자, 엄마, 엄마,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머리에도 꽃도 꽂고 가슴에. 와, 이제는 꽃이 아니라 은행나무 잎으로도 너무 이쁜데요. 와, 엄마 여기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와, 좋아요? 자, 엄마, 이게 집에서 있으면 답답하고 그런데 이게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죠? 옛날 먹을 부치전도 좀 빠졌어요. 엄마, 자, 너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내 딸 같이 그거 한번 불러보죠. 시작.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해야 될까. 1월 같은 인가 뭐 있잖아요 엄마. 엄마 18번지. 1월부터 내 미너리 반달 같은 내 딸이야. 반달부터 내 미너리 아초 일제 잊어버렸다. 다시 하면 되지 뭐. 잊어버렸어? 와. 1월 같은 내 아들아 반달 같은 내 미너리 반달 같은 내 딸이야 여준아 일생의 내 사위야 아초 일생의 내 손자야 오늘만큼 오신 손님 쌀로 사꾼 백과주를 아바피라 건조해라. 엄마, 엄마, 아유 엄마 큰 딸이 더 좋아, 작은 딸이 더 좋아, 누가 더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야. 아유 저 막내 딸은 성질이 더러워서 엄마 싫어했잖아요. 안 그래요? 막내 딸이 뭐든지 잘해요. 아니 큰 딸이 착하다고 엄마 맨날. 아니요. 다 좋아요. 엄마, 큰딸이 고생 많이 했지요? 큰딸은 나 병원에 싣고 댕기느라고 혼나고 우리 작은딸은 나 미기 살린이라고 혼나고 그래요. 엄마, 저기 언니가 나 어버 키우냐고 학교도 잘 못 갔지요? 맞아요. 1년에 학교를 몇 번 다녔을까요? 1년에 학교 만날 빠져요. 아유, 그랬어요? 네, 와. 두 달씩 빠져요. 아이고, 두 달씩 빠져서 맨날 나 어버 키우느냐고 그랬겠네요? 자리가 없어서 맨날 울었어요 우리 큰딸은. 아유, 그랬어요? 야. 와, 엄마. 네. 이제 그래도 우리 삼남매 다 잘 됐으니까 좋죠? 아이고, 해가 어디서 떴는지 서쪽에서 떴는지 몰라요. 이제 엄마 소원 없으시죠?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어요. 와. 와, 오늘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또 김장도 담궜고 그죠? 야. 아유, 최고예요 엄마. 덤부른 김치도 않고 그리고 다 구경 다 좋아했어요. 네, 자, 여러분도 저희처럼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번 은행나무길도 한번 걸어보시고. 와, 이 저수지도 한번 이렇게 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걸었어요. 와,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야, 자, 일 많이 하고 여기 와서 구경 많이 했어요. 그랬어요? 네. 네. 자,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이 은행나무길에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진짜
팩트인데요. 엄마가 구치정이 쫙 없어질 정도로 아주 기분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자, 나들이 한번 나가보시죠. 은행나무김도 단풍이 지금 막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막 좋아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